잡혀 있는 거예요? 금의 저장량은 굉장히 많은데 다시 처음부터 금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국민 관광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암동굴 내의 금강맥 사이로 흐르는 물이 정선의 하천 계곡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었고 그 물이 바위 틈과 이끼 수풀 사이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 사이에 금들이 퇴적이 되고 모래와 자갈 사이에 묻혀 사금이 숨겨져 있는 보물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장소 안다고 해서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배워야지. 소식 통빠른 분들, 남들이 모르는 사이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사금을 채취할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제 금이 그러니까 사금을 채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금강에서만 금을 캐는 것이 아니라 내과에서 가족끼리 놀면서 금을 캔다는 자체가 뭐 어떤 취미보다는 가장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취미보다 더 좋다고 하는 사금 채취.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할 순 없겠죠? 우리도 자신 있게 사금 채취에 도전해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역력하네요. 이렇게 물살이 잔잔한 쪽으로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살이 세면은 네. 사금이 낮게 내려가거든요. 캐닝 접시를 휘휘 돌리기만 하던 담당 PD, 그 모습이 답답했던지 접시를 가져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다 달라. 살살 달래듯이. 금, 금. 어? 벌써 금을? 의외로 숨은 고수 아니야? 선생님, 이거 금 맞나요? 아닙니다. 야. 그럼 그렇죠. 그럼 그렇지. 쉽게 나오면 그게 금이겠어? 바위 틈이나 수풀 사이에 사금이 숨어있다고 하니 더 분발하세요. 직접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반나절 꼬박 찾아 나선 우리의 담당 PD. 과연 노력의 결과는? 이제 저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기 눈알. 모기 눈알. 금같이 생긴 노란 게 금이 맞았던 거죠? 그래요. 적긴 적어도 금은 금이라니까. 자, 그렇다면 담당 PD가 고생해서 채취한 이 사금이 진짜 우리가 생각한 그 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이 눈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금을 녹여 성분 검사를 진행해 봤는데 그 결과 금이 맞는 건가요? 금이 들어가 있고요. 순도 자체는 한 36.8% 정도의 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취한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 가격 역시 궁금해지는데. 얼마라고요? 순금 같은 경우는 0.1g당 한 1,500원 정도 나오니까요.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 우리 박 PD님 5시간 넘게 사금을 채취했다더니 에게 겨우 1,500원어치? 노력에 비해 대가가 짜다 짜. 보수님, 원래 그런 거예요? 기름값이 더 들죠. 여기 숙식하고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것만 해도 돈이 벌써 많이 드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금을 사세요. 금을 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금 캐서 큰돈 벌려고 했다가는 속병 나겠고. 그래도 저분들은 금 구경은 하셨으니 물놀이하는 그 마음 얼마나 시원할까. 일석이조. 올여름 막바지 휴가 제대로 즐기시네요. 사금 채취도 식후경. 먹고 해야 기운이 펄펄 나서 더 열심히 찾게 되는 법. 자연사이죠, 자연사. 오늘 메뉴는 직접 잡은 물고기를 넣고 끓인 얼큰한 라면. 사금 채취하고 먹는 라면은 가히 환상적이라는데요. 그 맛 어떠신가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다들 그 맛에 반해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사금 채취를 마치고 이제 각자의 사금을 확인할 시간.